이상엽 이사가 주신 키워드부터 어떤 내용인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엽 이사님은 오늘 생성형 AI 2.0 시대의 주역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모처럼 만의 땡땡이 아니라 완벽한 문장으로 키워드를 주셨는데, 자, 생성형 AI 2.0 시대, 여기에 주역은 과연 무엇이고요? 그럼 저희가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네, 저 키워드의 핵심을 꼽자면은 온 디바이스 AI가 이제 생성형 AI 2.0 시대의 주역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미국 증시에서도 국내 증시에 오늘 영향을 많이 준 두 종목을 꼽자면은 단연 이제 한 10% 가까이 상승한 AMD랑 또 이제 GPT-4를 능가한 그런 이제 기능을 보여준 이제 구글인데, 이들이 모두 이제 온디바이스 AI랑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AMD에서는 MI300X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시장에서 환호를 받았기 때문에 종가상 시가총액도 2천억 달러를 좀 강하게 이제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엔비디아에 경쟁하는 제품이 H100인데, H100 대비해서 메모리 용량이 2.4배, 대역폭도 1.6배가 더 좋은 이제 뭐 기능을 보이면서, 성능도 좋은데 가격은 정확한 거는 공개 안 했지만 뭐 좀 저렴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가성비도 좋은 것을 알 수가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내놨는데 이렇게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오라클, 뭐 시스코 등 수많은 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들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알파벳에서 이제 제미나이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뭐 이제 이미지, 영상, 음성 모두 텍스트뿐만이 아니고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요걸 이제 뭐 멀티모달 기능이 되는데, 이 기능 중에 세 개가 있어요. 이제 나노, 또 프로, 이제 울트라가 있는데, 나노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의 픽셀 A 프로에 탑재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AI랑 연관이 되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온 디바이스 AI 시대에서는 이제 GPU보다 NPU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속도나 비용이나 전력 효율적인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지고, 또 이제 뭐 자율주행이나 드론이나 이제 뭐 모든 가전에 사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뭐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보다는 스타트업의 경쟁력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은 비상장되어 있는 비상장 기업들이 많죠. 뭐 사피언, 리벨리언, 디벡스 등. 근데 여기 이제 더 넓게 보면은 IP 업체들, 또 이제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이 많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내년 지금 연말의 흐름도 좋고 모멘텀도 좀 이어지고 있지만 연초도 모멘텀이 있다. 그래서 CS2024가 또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갤럭시 S24가 좀 공개가 될 텐데, 거기에 이제 AI 모델 이제 가우스가 이제 탑재가 되다 보니까 모멘텀이 될 텐데, 이게 1월 9일에서 1월 12일에 개최가 되고요. 또 2월 달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도 있습니다. 이게 2월 26일에서 2월 29일까지 열리기 때문에 연초까지의 모멘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온 디바이스 AI 쪽에 우리가 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어제 새벽이었죠. 미국에서도 또 AMD가 부각이 되면서 여기에 관심이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 관련해서 여러 분야로 우리가 투자해 볼 만한 파생되는 섹터나 업종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해 주신 이 키워드에 저희가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좋을까요? 네, 이제 두 종목을 뽑았는데, 뭐 한 종목씩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기업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오늘 한 14.5%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시가총액 5천억이 조금 안 되고요. 뭐 HBM3 IP를 제공하는 업체가 전 세계에 뭐 단 두 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개 업체다. 근데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텐데도 오늘 좀 많이 좀 부각받는 것 같고요. 여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술력이 있는 연구 개발진이 있다. 그래서 초기 멤버 대부분이 삼성전자에서 엑시노스 모바일 메모리 IP를 개발했던 이력자들이거든요. 근데 온디바이스 AI 시대에서 있어서는 이 엑시노스 AP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거를 개발했던 개발진이 함께했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IP 업체다 보니까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한 2, 3년 지나면은 이제 로열티를 이제 받게 되는데, 그러면 라이선스 건수가 증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증가하고 있습니다. 21년에는 라이선스 건수가 27건, 그리고 작년에는 4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좀 비용이 좀 증가하기 때문에 실적은 좀 뒷받침되지 않는 거는 않는 것보다는 성장성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겠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좀 가장 큰 게 하나가 옵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MPU 3.0이 이제 내년 상반기에 출시 예정인데, 요게 그 차량용 반도체에서 자율주행 레벨 3 이상을 지원하는 IP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과 관련돼서는 워낙 뭐 소식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올해보다는 내년에 자율주행이 더 부각받을 수 있는데, 그 지원하는 IP가 내년에 출시된다는 거 굉장히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 그 협업 생태계 세이프 IP의 파트너 사이기도 한데, 내년에는 이제 TSMC의 IP 협력사로 합류할 수 있는 기대감이 좀 뭐 몇 개월 전부터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도 좀 팔로우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상장 전에 투자했었던 곳에서 좀 일부 좀 엑싯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조정 나올 때 어쩔 수 없겠지만 상승할 때 그 뭐 며칠의 조정을 그냥 하루만 해도 다 이제 복구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는데요. 한 종목 그럼 더 알려주실까요? 네, 두 번째 기업은 이제 칩스 앤 미디어입니다. 단기 상승률만 놓고 보면은 오늘 뭐 한 25% 이상 상승하고 있는 이제 뭐 제주 반도체가 대장주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올해 전체로만 놓고 보면은 좀 칩스 앤 미디어가 좀 대장주 성격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 IP 업체인데도 꾸준하게 실적을 내고 있다. 그래서 흑자 기업이다라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이제 국내 유일 영상 관련 반도체 IP 기업인데, 이게 이제 챗GPT에서 이제 텍스트만이 이용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이미지, 영상, 음성 모든 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이거를 분석할 텍스트만이 아니고 뭐 영상, 이미지, 음성을 모두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영상 관련이나 이제 비디오 관련 IP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칩스 앤 미디어의 특징이고 가장 큰 장점이겠죠. 그리고 지난 9월에 영상 특화된 MPU IP를 개발했는데, 내년에 뭐 데이터 센터나 뭐 자율주행차, 뭐 ADAS 관련 기업과 라이선스 이제 계약 체결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내년 모멘텀으로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분기 기준으로 유동자산은 500억이 넘게 있는데, 뭐 회사에서는 또 M&A를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과 만약에 또 M&A를 하게 될지 그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좀 이렇게 흐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칩스 앤 미디어까지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두 가지 종목을 이 관련해서 알려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를 저희가 윤혜림 대표님께도 함께 알려드렸는데, 윤혜림 대표님은 이쪽에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오늘 제주 반도체 이후로 힘이 좋았던 퀄리타스 반도체를 같이 보려고 퀄리타스 합니다. 반도체. 네, 그래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기도 하죠. 올해 하반기에 상장을 했고요. 이제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IP 개발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협력사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이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 등의 이 산업에서 높은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초고속 이 인터커넥트 IP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술성 평가 좋게 받았고 또 하반기에 상장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2021년 정도에는 40억 원의 가량의 매출을 올렸는데, 지난해에는 2배 이상 증가를 한 100억 원 수준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이제 주요 기술 및 사업이 이제 초고속 인터커넥트 IP 솔루션인데, 이제 이 인터커넥트가 2개 이상의 칩이나 이 네트워크를 상호 연결하는 것으로 이제 복잡하고 조금 방대한 데이터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초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술이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 또 데이터 센터 등에서 높은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 핵심 인프라로 활용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인터커넥터의 핵심인 또 서데스 기술력에 있어서 국내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좋은 관점의 흐름으로 본다면 뭐 앞으로의 주가 추이를 보면서 당연히 분할로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한 27,800원 이상을 뚫어준다면 뭐 가볍게 29,800원 넘어가면서 최근 최고점을 다시 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퀄리타스 반도체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늘 또 시세가 분출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좋은 종목들을 저희가 좀 선별을 해드렸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타이밍을 잡아보셔야 되겠습니다.